이승계 우리 조갑재 대표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대구 시민, 시민들을 정말 애국심과 앞으로 예 나갈 진로를 방향을 설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갑재 대표님께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18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는데 우리 대구 영국 사람들은 거의가 폭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5.18에 특수군이 내려와서 5.18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광주 사태라고 봅니다. 광주 사태. 광주 사태, 민주화 운동은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광주 항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항쟁이란 말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항쟁이란 말은 제가 뭐, 어딜 가나, 무슨 싫은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북한군이 600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그동안에 한 5분, 6분 정도의 공식적 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기관입니다. 첫째, 1985년에 전두환 정부 때 국방부가 조사를 해서 재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 조사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민주화가 된 이후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광주 사태의 모든 점을 다 걸렀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김영삼 정부 때 1995년에 검찰과 국방부가 합동조사를 해서 이만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서도 또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한때 광주에서 뭐 2천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결국 최초의 발표와 거의 비슷합니다. 200명 조금 넘죠. 거기에는 27명의 군인과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수사를 했어요. 이게 벌써 네 번째죠.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등등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뒤에 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또 북한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또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은 뭐냐? 북한군은 없다. 동시에 헬기 사격 없다. 놀랍게도 사격 명령을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광주 사태 때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재조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없습니다. 사격 명령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지금 사격 명령자 헬기 기총조사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사실이란 게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 600명이 들어오면은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600명이 들어왔다가 투명 인간처럼 싹 사라져 버렸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판별하는 이런 논쟁점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을 판별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국가기관의 발표를 믿어야 합니다. 천안함 폭침을 우리가 북한 소행이라고 왜 믿습니까? 국가기관의 발표임으로 믿습니다. 국가기관 중에서 거짓말을 제일 하기 힘든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국방부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국방부는 거짓말을 하면 전시기 때문에 총살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조사, 국가기관의 조사 보고를 존중하고 뭐 그건 믿고 싶어하는 분들의 심리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믿고 싶은 것하고 사실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실을. 자기의 신념과 사실이 부딪힐 때는 사실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신념에 맞춰서 이렇게 땡기면 안 됩니다. 또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보수 세력 중에서 그거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보수가 좀 분열될 수가 있고 특히
좌파가 보기에 보수를 비하하기에 참 좋은 소재입니다.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쓴 책도 하나 있습니다. 공수부대의 광주사태, 뭐 조갑제 광주사태 나중에 책 이름도 바뀌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했던 이찬입니다. 그 선생님은 뭐 거의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접 이렇게 뵙고 정말 귀한 말씀, 그동안 모호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든 의문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특히 그 개념 정립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냈는데 거기에 방어이란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 좌파 세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반역적이라는 개념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개념 정립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요즘 뭐 갑자기 그 제2 한국이 이렇게 나가다가 제2 월남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는 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막연하게 어떤 행동을 옮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도 가보고 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밤새껏 울분을 토해보지만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믿는 데는 이제 정당이 있으니까 보수 야당, 그래도 지난번 대선 때 막 가서 이제 응원도 하고 친구들 데려가서 가족들 데려가서 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 보수 믿었던 보수 야당도 태극기의 예를 들고 나왔던 그 많은 민초들의 그 뜻을 과연 대변하고 있는지, 어느새 이제 실망으로 돌아서고, 또 자체내 또 이 분열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방송도 못 믿겠고, 대리도 못 믿겠고, 테레비에서 이제 유일하게 보는 게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밖에 이제 볼 게 없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희망을 또 어떤 그 기대하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이제 뭐 조갑제 선생님 유튜브 이제 보고 있지만 그 외 유튜브들도 그동안 믿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우파 보수는 뭐 싸워서 망한다더니 자기들이 분열해서 망한다더니 요즘은 정말 이제 어디를 믿어야 될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행동도 할 텐데 믿을 정보도 없고 또 이 사람 그래서 아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40년간 했기 때문에 군대만 살았다가 이렇게 하면 내비겠지 하고 살아왔는데 요즘 이제 보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이 됐습니다. 이게 좀 좋은 그 고개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진짜 그 보수의 분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유튜브가 되든 뭐가 되든 정확한 정보를 해줄 수 있도록 그 유튜브 하나라도 제대로 정립이 돼서 거기에 등장하는 패널로 등장하는 인물도 정말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해갖고 우리가 좀 안심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특히 반역적 좌파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반역적 좌파라는 말을 저부터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복 좌파가 있습니다. 유럽의 좌파는 공산주의와 싸워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는 주로 대한민국과 싸워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려고 하니까 반역적 좌파라는 말로 딱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역적이 않는 좌파가 너무나 적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뭘 여러 가지 줘보고 어떤 길을 해결책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현실 정치나 현실 보수 단체 이걸 살펴봤을 때 여기에서 과연 국민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나오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그 실망감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보수가 파편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부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원인을 따지자면은 참 복잡하지만은 결국 이것은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크나큰 실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망한 게 아니라 보수 세력, 더구나 박정희 세력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뭐 냉정하게 따질 때는 오겠는데, 그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지금 바꾸자는 겁니다. 제 생각은.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바꾸느냐.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이 강합니다. 개인. 개인이 강하도록 만드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신성하게 보존합니다. 그 기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가 살아있는 한 한국은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론 자유를 우리가 10분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언론이 여론을 만든다. 그런데 아, 어떤 언론사가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어떤 투사가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존주의입니다. 힘이 없으면 몰라도 자기 몫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뭘 할 거냐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할 거냐. 남이 만들어서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개인 하나하나의 위치로 돌아가서 그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뭘 하든지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이라야 된다. 조직적인 행동이라야 된다. 목표는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에 있는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 말고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의병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핵심은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하려면은 역시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가안보 상납사건이라는 말을 만든 것도 바로 선전에 이용하자는 뜻입니다. 그 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국가안보 상납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머리에 개념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선전, 선동에는 단어가 짧아야 합니다. 짧고 짧아야 이게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말이 생각나면은 글을 쓰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자.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거 이거 무슨 사건이냐. 대한민국 사생아 만들기. 대한민국 사생아 만들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이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좌파를 알아야 됩니다. 좌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말쟁이입니다. 좌파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막 공산주의자랍니다.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계급투쟁론자입니다. 사실을 부정합니다. 동시에 법을 부정을 합니다. 사실과 법이 문명의 기초입니다. 그걸 부정합니다. 야만세력이에요. 그러면 뭘 목표로 하느냐? 좌파는 철저하게 권력 장악이 목표입니다. 좌파는 좋은 일을 하자는 사람 아닙니다. 환경 보존하자는 사람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을 속여서 이 반역적 좌파의 목적은 권력을 잡자는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좌파는 권력 투쟁 집단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하면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체제 위기가 오면은 이건 보통 목숨을 거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독립운동해야 될 상황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더 궁극적으로 가면은 사생관과 인생관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역사로 봐가지고 그 권력투쟁 집단인 좌파 세력이 일순간에 무력화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6.25입니다. 6월 25일 남침이 일어났다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에 있던 좌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 김일성이는, 박은영이는 20만 명이 남로당에 있으니까 일제히 불교할 것이다. 6.25가 딱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 죽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숨어 버렸어요. 그때 되면은 생존 투쟁이 앞서는 거죠. 생존 투쟁이 권력 투쟁을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좌파가 숨어들고 그 과정에서 막 많은 사람이 6.25 때 보도연맹 등등 해가지고 희생이 되었습니다. 생존 투쟁으로 가야 됩니다. 권력 투쟁론자에게 이기려면은 우리는 생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생존 투쟁입니다. 생존 투쟁의 핵심은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 건다.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발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저는 1대1로 젊은 투사들을 길러야 합니다.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시위 현장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게 세 부류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 바보가 바꾸는 사람. 우리는 젊은 세대를 길러야 됩니다. 꿈나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대1로 나는 한 사람의 젊은 자유투사를 기르겠다. 기르는 방법은 뭐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든지 지도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1대1 자매결연 운동을 지금 제안하고 싶어요. 책임 있는 분들이 1대1로 젊은 반공 자유투사를 기르자. 뭐 이 정도밖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하실 분. 예, 저는 김영채라고 합니다. 오늘 도갑교 선생님의 강연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워온 민족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좋은 걸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대기민족이다,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좌파 세력들의 선전 선동용으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민족게임 인터넷 채널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국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강사님 말씀 대로 우리 영토 내에서 우리가 세금 내고 나라 짓고 국방 의무 지키고 그렇게 하는 우리 국민이 좋아서 저는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요새 조류를 보면은 민족이라는 용어를 자꾸 많이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한 카테고리 안에 엮고 남과 북을 엮고 이걸 버무려서 과연 통일할 수 있는가? 그럼 과연 통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에 대한 의미 많은데 우리 조합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좌파 세력, 북한 세력은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를 친일파니 민족 무슨 반역자니 이렇게 몰고 있습니다. 자, 민족이라는 이름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이냐 하면은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지은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때 명치유신 언저리에 내셔널리즘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다가 내셔널리즘 국민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맞았는데 이걸 민족주의로 번역을 했어요. 민족주의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최근 개념입니다. 한국에는 민족이 아니라 백성 개념밖에 없습니다. 자, 민족이라는 걸 가지고 북한 정권은 제일 처음에는 민족을 반대했습니다. 민족주의를 외치는 것은 그것은 공산주의에 어긋난다 이랬다가 그래서 우리 해방공간에서는 우리 우파가 민족진영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렸어요.
북한은 좌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한 60, 70년대 가면서 북한 정권이 민족주의자로 위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남 적화 전략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란 이름으로 이제 두 개를 작살냅니다. 첫째, 신라의 삼국통일이 잘못되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동족인 백제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이민족인 당과 손잡았다 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 당나라가 다 서로가 이민족이고 말도 안 통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왜와 손잡았잖아요. 그거 욕할 수가 없어요. 신라가 당과 손잡은 거 욕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신라를 민족 반역 세력으로 몰기 위해서 신라를 그렇게 해야 신라의 정통성 위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또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도 이제 많은 사람을 친일파로 이제 봅니다. 친일파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전가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반박할 거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핵개발 민족적 입장에서 그거 나쁜 거 아니다. 그 민족적 입장이 뭐냐? 북한의 핵을 가지고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통일되면 북한 핵을 끌 것이 된다. 인권 문제가 나오면 우리 동족이 한 건데 뭐 우리가 나가서 그걸 국제사회에서 뭐 고자질할 필요가 있느냐? 가만 들어보면요, 이게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요걸 인종주의라고 그래요. 인종주의. 같은 민족끼리는 나쁜 짓을 해도 다 덮어주자. 요게 히틀러의 인종주의, 유대인 학살을 가지고 인종주의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인종주의를 민족주의로 포장한 거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 웃기지 마라.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 아니냐. 김일성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통일하자는 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와 똑같이 번역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게 디모크라시. 디모크라시는 민주제도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민주주의, 야 이거 무조건 좋은 거다. 주의, 종교화해버렸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제도라고 하면 그렇지. 민주제도다. 민주제도는 뭐 미국에 있는 민주제도 한국에 와가지고 좀 한국식으로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라고 해버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히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조적 생각에 싹 들어맞아가지고 민주주의가 하늘입니다.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했을 때 한국 사람 중에서 민주주의 해본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본 경험이 수백 년 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승만이 못했다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몰지 않습니까?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계급투쟁론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계급투쟁론이고 저자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그 본질이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와 계급투쟁론은 수구 반동적인 이미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낡은 이념인 것입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